이 새끼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소리 지른다니까. 어? 이 새끼 때문에 영화도 제대로 못 봤어. 아니, 소리 때문에 놀란 거라고. 야, 그렇게 따지면 얘가 더 쫄보거든? 얘는 이어폰 꽂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야, 난 판타지 안 좋아해. 시치도 않은 귀신을 왜 보고 자빠졌냐. 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맞아, 심령사진 같은 것도 있고. 실화도 있니? 있으면 진작 뉴스에 떴겠지. 그 믿냐?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엄마가 귀신 볼 거라 그랬는데? 너네 엄마 뭐 하시는데? 무당. 어쩐지 오늘따라 몸에 땀이 많아지더니. 야, 그건 네가 원래 땀이 많은 거고 이게 다 심리적으로 그러나? 뭐야, 정준이야? 진짜 뭔데? 응? 야, 이게 뭐하냐? 만두 오! 아유, 지랄라네 저것도. 안 일어나? 야, 들었어? 뭐? 오늘 1학년 다 야자인데. 뭐? 갑자기 왜? 1학년 중에 누가 수학 수행평가 컨닝으로 걸려서 독고문 빡 돌아가지고 1학년 전체 재시험 진대. 미친. 와, 돌았나 봐. 우리까지 왜? 또 컨닝 안에 있을까 봐 그러겠지. 아, 짜증나. 일일이 자기가 감독 본다고 한 번씩 시험 볼 거래. 우리 반 먼저 시험 보나? 위층부터 순서대로 본다는데. 우리 반이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뭐 하냐고 진짜. 조용 조용. 다 큰 놈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소란이야. 너네 어머니가 오늘 찐으로 귀신 본대? 어, 귀신 본다고 조심하라던데. 다 큰 놈들이 아직도 그 귀신 같은 걸 믿냐? 영화 보면은 다 저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 아휴, 언제까지 이 자식들이랑 노닥거려야 돼? 굳이 또 재시험을 치른다고. 독고만 아주 그냥 이름값을 해요. 독하다, 독해. 아니 왜 나까지 야근을. 보통 이럴 땐 뒤를 돌지만 나는 돌지 않는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독 선생님이야말로 그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아니 나 이제 3반 시험 칠 차례라서 왔는데요. 아, 들어가세요. 예. 그 다른 반이라 문제 싹 다 다르니까 먼저 본 애들이 알려준 거 소용없다. 왜? 아, 그냥 망했어. 됐죠? 아, 채점도 안 해봤어. 팔 용기도 망했어. 나도 망했어. 깜짝아! 자림자님, 시험 잘 봤어? 밖에 완전 위험해. 얼른 가자. 위험 위험. 학교에 이렇게 늦게 가지는 거 처음 아니야? 괜히 담력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싶다. 야, 할래? 콜? 난 콜. 뭐 어떡해? 뭐 예능에서 많이 하잖아. 물건 숨겨놓고 가져오는 거. 그거에서 뭐 하는데? 천 원씩 걸고 한 명한테 몰빵하기 어때? 가성비 개쓰레기네. 아, 왜? 무섭냐? 안 무서우면 공돈이지 뭐. 쫄보 새끼. 야, 해! 해! 어디서 뭐 가져와? 음악실로 하자, 음악실. 난 음악실이 제일 무섭던데. 피아노 귀신 얘기를 들어서. 피아노 귀신 그딴 얘기를 왜 해? 지질래? 좋다. 그럼 가는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일단 2인 1조부터 짜자. 응? 2인 1조에? 어차피 자림인 내가 지켜줄 거 기대도 안 할 거야. 그렇다면 무섭다고 자림이한테 들러붙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오케이!
여긴 끝? 뭐래, 공평하게 엎어라 뒤집어라 해. 야, 여긴 커플인데 당연히 같은 팀이지. 엎어라 뒤집어라! 위! 엎어라 뒤집어라! 아래! 엎어라 뒤집어라! 야, 이게 말이 돼? 야, 나랑 자림이랑 바꿔줘, 어? 야, 그냥 이대로 해. 그렇게 치면 민지도 남자친구 있잖아. 그래, 이게 제일 평화롭네. 내가 먼저 가서 숨겨놓는다. 이거 가져오면 돼, 오케이? 야, 와. 야, 같이 가, 같이 가. 야, 너 마음 정한 거 아니었냐? 자, 필통 놓고 왔으니까 다음 팀 출발! 이렇게 된 거 지갑 털자. 지랄, 또 그때처럼 기절이나 하지 마. 야, 자림이 제대로 경호해라, 이경호! 좀 떨어져서 걷지? 아니, 뭐, 네 남자친구가 경호하라길래. 보통 경호는 앞에서 하지 않나? 뒤에서 하는 경호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네. 네 뒤에 있는 경호. 응. 응. 아이씨, 진짜. 야, 야, 잠깐만, 잠깐만. 같이 가. 아씨, 개어둡네. 야, 야, 뭐 좀 보이냐? 야, 뒤에 필통 찾았어. 어, 야, 야, 빨리 가자. 미안. 야, 숨어있다가 놀래킬래? 뭐냐? 그런 거 좋아하니? 존나 웃긴 거 생각났어, 지금. 응? 김병우 얘기는 해야 될때 됐는데? 야, 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뭐야, 정전이야? 아씨, 풀도 안 켜지고. 야, 지금쯤 애들이 무서워서 날 찾고 있을 거라고. 이 경우면 몰라도 자림이가 그럴 일 없거든. 야, 안 되겠다. 걱정돼서 안 되겠어. 나 먼저 간다. 야, 민지야, 너 지금 가. 아이씨, 봉자 같이 가지. 출발. 같이 갈래? 깜짝이야. 왜? 이렇게 어두웠어? 음악실이었지. 음악실 언제 도착하지? 아이씨, 그냥 집에 갈 걸 그랬나? 생각보다 너무 깜깜한데. 음악실. 꽤 무섭던데. 설마 피아노 귀신 얘기를 들었어.
뭐야, 무섭냐니? 아니야, 그런 거. 아, 좀 뚫어. 야, 왜 밀어? 자리마, 나 왔어. 피아노, 너가 친 거지? 없는 것 같은데? 지가 왜 나? 어? 야, 근데 민지는? 공지 형 뭐야? 나 혼자 도망가서 모르겠는데. 야, 이 쫄보 새끼야! 아, 애문자 위험하게. 야, 아람아 같이 찾아. 너네 어디 있었어? 밖에 나가 있었지. 만 원을 걸었어야 됐어. 이 쏴새끼들. 아니 쟤네. 아니 천 원을 거니까 몰입을 못하지. 잡아준다니까. 걔한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 짜증나. 걔 뭐가 좋다고? 맞아. 너 노래 부를 때 기염 떠면 뒤진다. 노래 부를 때 목소리 까는 거 완전 오게 터지거든. 뭐냐? 언제 친해졌냐? 뭔 상관? 제 마음에 드냐? 아, 근데 아까 뭐 물어보려고 한 건데? 아, 그래서 상훈이한테 번호 줬냐고. 그럼 내 점심권은 상훈이한테 양보. 야, 상훈아, 양민지한테 밥 얻어먹으면 된다. 짜증나. 짜증나는 건 그런데도 날 찾아와 준 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가 제일 짜증나. 참 대단하세요. 하필 이런 날에 재시험 같은 걸 하셨잖아. 언니 교사라면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좀 알려줘야죠. 네,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야경도 보고 좋네 아주. 뭐야? 누가 아직 안 갔어? 아니, 교직원이면 그거 어쩌시려고 참.
살림아, 집안까지만 제발. 방 안이 엄청 깜깜하단 말이야. 아, 들어가, 들어가. 오! 캡졸보. 아, 진짜야. 아니,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가 소였다니까. 왜 안 믿는데? 믿지? 내가 친 건데. 어? 아니, 진짜야? 아니, 그걸 왜 이제. 아니, 내가 아까 전부터 말했는데. 야, 아까 미안. 어? 전에 주려고 사놨었는데 사과하면서 줄 줄은 몰랐네. 아니 뭐 전에 준 거 다 썼을 것 같아서. 자님, 완전 감동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진짜네. 자기 덕분에 다 회복했어. 또 오가 떤다. 사랑스러운 자림이 뽀뽀나 갈길까? 갈기긴 뭘 갈기. 어떻게 잊을래?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eal Barrier Extreme Cream이라는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피... 아 피는 왜 끄는데? 야! 죽일까? 어? 주영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 너 번호 뭐야? 다 날라가서. 얘가 갑자기 왜... 나에겐 피아노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토록 많이 불렀던 그대 이름이 이제 왔어야 나는 그리운 거죠. 오늘도 그가 뭐? 박보경이?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뭐야 이거? 나 보경이 때 진짜 이쁘게 사귀었는데. 그니까 진지야, 우리 오늘 얘기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니까 그걸 왜 여기서. 미안, 옆에 여자친구 있었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나 여친 있는 거 알면서 왜 찾아와? 그니까 결론은 나한테 말도 없이 연락했다는 거잖아. 야, 사표만 까라. 기분이 정말 그지 같은데 왜 이리 그지 같은지 모르겠어. 질투?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이건 역사적인 날이야.